KOK 코인 사건은 약 180만 명의 피해자가 약 4조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은 매우 심각한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투명성과 관리 부족을 이용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 국감에서 지적했던 KOK는 7달러에서 0.005달러로 1,400배 폭락했습니다. 피해액 4조는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하신 분들은 KOK와 그 유사한 피해자 단체에서 나오셨습니다. 지금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첫날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우리 시행된 지 1년 됐는데 그 시행 1년까지의 자료 단속 결과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금융위하고 금감원은 전혀 자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내지 않고 그냥 욕을 얻어먹겠다라는 그런 태도이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안 낼까요? 무엇이 그렇게 굳을까요? 예, 언론 여러분들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감에서 가상자산이 뜨겁지 않은데 안 뜨거운 게 아니라 그 피해자들의 이런 억울함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IDS 홀딩스 사기 사건은 피해 금액이 1조 930억 원이고 피해자는 약 1만 2천 명, 그 중에 안타깝게 자살 등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50여 명에 이릅니다. 제가 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장 놀라운 일은 사기꾼을 엄중히 감시해야 할 검사가 수감 중인 사기꾼들과 결탁이 되어 사기꾼들은 수감 중에도 숨겨놓은 범죄 수익금 수백억 원을 이동시키고 감형을 위해 뇌물로 활용하고 또 다른 수감자와 검사실에서 만나서 모의를 하고 검사실 전화를 이용하여 외부의 공모자에게 지시를 하는 등 깜짝 놀랄 일들이 검사의 협조와 묵인하에 검사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는 오히려 성진, 출세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목격하면서 이 나라가 언제까지 존속이 되려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검사가 바로 김영일 검사입니다.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따라야 하고 탄핵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피해자들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일은 IDS 홀딩스 사기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수사 과정에 뇌물 문제가 같이 얽혀 있어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만 50여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은 반드시 합동 수사반을 설치하여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 이 나라는 금융 사기 사건으로 사회 정의는 사라지고 나라의 미래는 망가져 갈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KOK는 일반 사기 사건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세계로 수출하는 글로벌 사기입니다. 굉장히 방송에서도 신문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갔지만 현재까지 단 한 명도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울산 경찰청, 검찰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어떻게 저희 피해자들은 눈 오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길거리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KOK 피해자를 알아달라고. 그런데 고쳐지는 게 아직까지 한계도 없습니다. 현 정부는 현재 일반 사기 사건으로 다루지 마시고 더 이상의 우리 피해자들이 우리 옆을 떠나지 않게 철저하게 KOK 주범들을 조사하고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더 이상의 아까운 생명들이 잃지 않도록 현 정부가 KOK 사건을 또 금융 피해 피해 보신 분들을 꼭 좀 지켜보시고 챙겨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인과 조선족이 가담한 그 ICC FEP는 다른 사건인데 주범과 공범이 같기 때문에 제가 그 단체를 대표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2003년 1월에 ICFP가 기소가 됐고 한 2년여가 지나서 또 유이지 사건이라는 거를 또 동일한 그 범죄인에 의해서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추산한 것만 해도 한 연달아서 그 6가지 사건이 실제 재판 중에 있고 실제 그 공동 그 이 정범인 그 말레이시아인이 3년 6개월을 실형을 받고 지금 복역 중인데도 주범은 아직도 2년이 넘었는데도 판결이 안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동일한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 그 중앙지검에서 그 우리가 고소장을 냈는데 이제 지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실형을 받고 또 재판 중인 사건인데도 개별적으로 접수했을 때는 기소가 되지도 않고 불송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피자연대에서 주장하는 전국 통합수사본부를 이렇게 설치하라는 게 아주 간절한 바람이고요. 실제 그 최초의 사건이 벌어진 2019년 기준으로 IC 사건만 한 20조 정도의 그 피해액을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들, 60, 70대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 노후 자금들을 다 해외 코인에 의해서 중국이나 이제 말레이시아를 빠져나가고 이거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능화되어 있냐면요. 이 노인들, 70대 노인들의 핸드폰을 이렇게 가져가갖고 신분증만 갖고도 그 비대면 대출이 한 1억까지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하고 최근에는 주택담보, 어른들 주택담보까지 이렇게 해서 돈이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교묘한 그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 민원 계시지만 이 금감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기는 살인이다. 살인죄로 처벌하라. 가정경제, 국가경제, 사회경제 파괴하는 금융사기를 살인죄로 처벌하라!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저는 피해자 특별법과 사기꾼들과 배후 세력들을 엄단하고 범죄 수익을 한수하는 데 국회를 비롯한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 시스템을 만들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탈북민들에게 사기를 친 해피론 다단계의 경우는 재판 중에도 노웅래 전 의원이 해피론 교육장을 방문하고 수사 재판 중에도 해피론 대표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음에도 관련된 조사는 3년 넘게 시간 끌기만 하면서 제대로 엄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한국에 정착한 지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새내기들로서 피해자는 거의 400여 명에 다다릅니다. 최근 사기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유를 찾아 온 대한민국의 현실은 범죄 중 사기 건수가 1위이며 자살률도 1위인 위기 공화국에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정이 파탄되고 삶의 의욕도 상실한 채 자살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사기꾼들은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고 오히려 사기꾼들은 사기친 돈으로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 검찰은 부실 수사를 하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어 이 나라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치보다 돈과 권력이 우세하여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가해자들은 당당히 사회를 할부하고 또 다른 사기를 쳐서 사기 공화국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법의 현실입니다. 반면에 피해자들은 가정이 다 파탄나고 자살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현실에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사기꾼들과 배후 세력들을 엄단하고 범죄 수익을 한수하고 국회에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법 시스템을 강화하여 사기꾼들과 비호 세력들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 구구절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대한민국에서 또 사기당해서 자살하신 피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법원과 검찰이 있고 또한 그들의 사기꾼들의 앞잡이인 정관여 변호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분명히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